강의 잘 들으셨죠? 네. 한 분도 조시는 분이 없었습니다. 훌륭하십니다. 뭐 오늘 축하 공연 오셨던 것 같아요. 반주자한테 반주하신 분께 인사하신 분 처음 봤어요. 2시까지 오는 동안에 야 대단하셨습니다. 박자만 잘 맞추시는 걸로. 지금 그 줄을 거듭할수록 보니까 실력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12월달이 벌써부터 기대되고 있습니다. 1월 전광파티와 함께 여러분들이 뭔가를 막 할 것 같은 막 느낌이 막 들기도 하고 아주 원에서도 잘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열정을 다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강의 동안에도 많이 배우셨죠? 거의 이태리 온 것 같은 느낌. 한번 보세요. La vita bella. Bella 아니고 bella. 앞에. 예. 액센트는 한 번만 주시면 돼요. 아시죠? 어우 좋았어. 에 bella. 아우 좋았어요. 이제 다음부터 La vita 하면 에 bella 하시면. 여기에서 우리 원장님이 만드신 거예요. Vita bella. Bella vita. Vita bella. 둘 다 어떻게 쓰든 간에 형용사가 앞으로 와도 되고 뒤로 와도 되거든요. 근데 정말 이름은 잘 지은 것 같고요. 또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들을 계속 드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다음 주도 기대되시죠? 네. 다음 주는 외국인이 오십니다. 외국인이. 서울대학교 지금 교수님, 소란 그분 아니시고 거기는 안 써 있고요. 그분보다 더 유명하신 분을 모셨습니다. 예. 그래서 무슨 노래야? 무슨 노래냐면 Non ti scordar di me.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. 네. 날 잊지 마세요. 날 잊지 마세요. 그 진리, 그 베냐민의 진리가 영화 필름에 나왔었던 것인데요. 우리나라 말로 물망초라고 해서 영화가 나왔던 곡인데 거기에 OST로 쓰였던 곡입니다. 그래서 Che bella cosa, O sole mio, 다음에 Non ti scordar di me. 이 곡 두 곡은 이태리 곡 중에서 꼭 아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Torna Suriel, 그래서 돌아오라 소렌토로 이런 곡들은 벨라비타 끝나면 다 거의 다 외우시는 곡들이니까요. 다음 주에 오시면은 그 곡을 잘 배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기대하고 오셔도 되고 좋고요. 내일쯤에 원장님께서 저희 광고를 해주실 거예요. 다음 주에 누구누구 오시고 어떤 곡을 하고 이런 걸 할 테니까요. 빠지지 말고 오시고 혹시 뭐 광고 하실 거 있나요? 실장님? 네, 단톡에 예, 단톡에 뒤풀이 장소 소개되어 있으니까요. 옛날에 갔던 데로 가시면 낭패를 보실 수 있고 희계라는 곳이에요. 희계. 여러분들 마음이 검으신 분들은 희계해 드리려고 희계 가니까요. 희계. 여기서 나가시면 치킨뱅이 사거리에서 우측으로 쭉 내려가시면 거기 큰 길 나오기 직전에 왼쪽 2층에 보면 희계라고 있습니다. 희계라고. 거기서 또 아주 아담하게 저희들끼리 노래도 할 수 있고 뭐 아무도 손님을 안 받습니다. 그러니까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우리 이견 선생님과 함께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인증샷 남겨야 되니까.